평소에 팔을 많이 쓰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고중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팔꿈치가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좀 시큰거리거나 아, 뻐근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팔꿈치가 아픈데 팔꿈치가 다 안 펴져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어느샌가 안 펴지더니 지금도 안 펴지고 이상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팔꿈치가 끝까지 펴지지 않거나 끝까지 굽혀지지 않는 경우에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해결책이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럼 팔꿈치를 한번 펴보세요 라고 시켜보거든요. 시켜보면 팔꿈치를 끝까지 못 펴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강제로 펴보겠죠. 강제로 펴려고 해도 힘을 주면서 못 펴입니다. 힘을 주면서 펴는 거에 반항을 해요. 반대로 굽혀보세요 라고 설명을 해도 끝까지 굽히질 못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진료 보는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은 원인이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팔꿈치는 결국 위팔이랑 아래팔을 연결하는 관절인데요. 상완근은 위팔뼈에 붙어서 아래팔뼈에 또 부착이 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팔꿈치를 당연히 굽힐 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굽힐 때 상완근이 힘을 주고 펼 때는 상완근이 힘을 빼줘야 되는데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힘을 주기도 힘들어지고 힘을 빼기도 힘들어집니다. 긴장을 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는데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 근육이 힘을 더 주다 보면 혈관을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심한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통증이 생기면서 굽히지 못합니다. 팔꿈치를 펼 때는 근육이 이완이 돼야 돼요. 상완근이라는 게 이완이 되면서 쭉 늘어나야 되는데 근육은 긴장을 하면 짧아집니다. 짧아진 근육을 억지로 펴려 하면 부착된 팔꿈치, 팔에 있는 뼈가 아프겠죠. 근육도 이 질긴 근육을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근육도 아픕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끝까지 펼 수가 없어요. 결론은 상완근을 치료하면 좀 좋아지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방치하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팔꿈치 뭐 좀 덜 펴고 살면 되지. 아, 나 일이 바쁜데 팔꿈치 좀 덜 굽히고 이 정도는 참을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6개월, 1년 뒤에 오십니다. 팔꿈치를 무리를 시키는 그런 긴장이 계속될 경우에 실제로 팔꿈치 관절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상완근이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뭐 팔꿈치를 다 펴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힘을 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다 보면 관절이 좁아지는 방향에 힘을 받게 돼요. 연골도 마찰이 심해집니다. 연골이 빨리 닳겠죠. 관절 주변에도 염증이 반복이 되다 보면 주변에 뼈가 자라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팔꿈치를 잘 펴지 못하고 잘 굽히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오래 되다 보면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했듯이 상완근이라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상완근이라는 근육을 단순히 주사만 해주고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 난 주사 좀 무서워요. 전 주사 맞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도수치료로 남이 풀어주는 거는 본인이 푸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옆에서 근육도 좀 만져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근막도 좀 풀어주고 체외충격파도 좀 해주다 보면 스스로 해결이 되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나면 팔꿈치가 저절로 펴집니다. 꼭 관절을 치료하지 않아도 잘 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진료를 빨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